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 한다고 하는데 사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벌써 다 팔리고 없나 보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사놓고 제 아는 지인도 뭐 10억 사놨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영원한 건 없죠. 언젠가는 이게 끝나버리면 10억 사놓은 거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많이 받고 팔라고 거의 뭐 지금 뭐 몇십억 벌었다 이런 사람도 많다고 지금 이게 지금 없는 게다 누군가가 사놓고 예, 지금 시중에 유통을 안 시켜서 그렇죠. 안 그러면 모자라지가 않을 텐데 너무 욕심내면 너무 돈 많이 벌려다고 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했으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끝까지 계속 돈 벌려고 하다가 저도 옛날에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계속 무리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막 여러 개 했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항상 절제를 할줄 알아야 돼, 사람은. 자,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코로나19 때문에 뭐 시험도 연기되나 이런 그 질문하는 분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연기된 적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31번 시험을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뭐 미래를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까지 아마 가진 않을 거예요. 여름 되기 전에 아마 끝나겠죠. 자, 80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우리 교과서 81페이지 법 10조를 보면 81페이지 맨 밑에 법 10조 1항 동그라미 1번이 1항입니다. 밑줄 치십시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수 없다. 81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82페이지 그 12번, 12호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제1항 1호 내지 동그라미 하십시오. 내지라는 말이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또는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계사 또는 보조원이 될수 없다. 취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까 동그라미 1번은 개업할 수 없다고 했죠? 취직할 수 없습니다.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고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동그라미 3번, 즉 3항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개사의 법인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밑줄 치시라고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개업 가로 안에 개업공개사 이하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고 돼 있죠. 등자 동그라미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이걸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즉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공개사 등이 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요. 이 개업공개사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즉 본적지 신원조회를 해서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이제 미성년자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아, 금지행위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고 조금 전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누군지는 읽어봤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1번 맨 밑에 보면 개공 등이라고 돼 있죠. 까만 별표에 개공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뜻이고요. 다섯 가지가 있죠. 결격사유, 이중소속 금지, 비밀 준수 의무,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 이 다섯 가지가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즉,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조문, 조금 전에 읽었던 법 10조 교과서에 있는 법조문 순서대로 보면요. 먼저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됩니다. 혼인을 해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하거나 부모 동의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 할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24시간 편의점에 알바는 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면. 그런데 중개사무소에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동의해도, 혼인해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 이런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를 중개사무소에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못하게 합니다. 미성년자는. 다만 미성년자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이 결격 사유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이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자,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 결격 사유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결론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신시험에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정상인이라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역시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도 정신과 의사가 오락가락한다라는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건 재판의 종류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의 결론은 피성년 후견인은 피이 한자로 보면은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요건은 이게 민법 제10조에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민법 103조부터 시험 범위죠. 그래서 어떤 경우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지 시험에 안 나와요. 다만 결론만 나오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또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이런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후견인은 뭡니까? 바라볼 견자, 뒤후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의역을 하면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고요.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고, 피는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금치산자라고 불렸습니다. 6년 전에 민법에서는 금치산자, 아예 금치산자라는 말은 아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자이 뜻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에요. 민법에 의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는 할수 있어요. 뭐 슈퍼 가서 물건 사고 밥 먹고 이런 거는 밥값 줘야 돼요. 옛날에는 밥 먹은 것도 법률행위 취소해버리면, 법정 대리인이 와서 취소해버리면 현존이익만 발언하면 돼. 밥 먹다 나놓고 나오면 끝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바꾼 이유가, 이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꾼 이유는 중요한 법률행위는 혼자 못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는 할수 있어요.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결론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치매 환자 이런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 요건이 되겠죠. 치매 보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 있던데, 그 토요일 날 드라마 끝난 거 한진이 나오는 거 있던데, 그 드라마 보니까 치매 걸린 사람이 있던데, 뭔지 몰라도 드라마, 저도 뭔지 모르고 그냥 와이프가 보니까 따라서 강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침에 하여튼 오락가락 하는 거 있더라고. 그런 거는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남들 있으면 멀쩡하다가 남들 다 가고 나면 헛소리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 어머니 모시 보니까 침에는 안 였는데 누나 들어오고 그러면 아, 배 아파 죽겠다 이러니까 막 누나들이 뭐왜 어머니 뭐 사주도 안 하고 이렇게 했냐고 막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아, 배가 불러서 못 먹으니까 드시라고 하니까 안 먹는다 하고 원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보고 네가 한번 모셔볼래 하다가 그냥 참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피한정우견인은 이제 치매 환자 이런 분이 피한정우견인이 될 요건은 돼요. 그 치매라고 무조건 피한정우견이 아니라 법원의 개시 심판이 있어야 돼. 한정우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신격호 전 롯데 회장도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피한정우견인이었어요. 예. 그 재산 같은 거 마음대로 처분할까 봐 다른 사람 줄까 봐그 서미경 씨인가 이런 분들한테 다 줘버리면 그분들은 서미경 씨는 상속권이 없죠. 왜냐하면 불륜이니까 법적으로는 불륜이죠. 사실혼이 아니고 사실혼은 상속이 돼요. 근데 불륜은 아 사실혼도 상속은 안 돼요. 원칙은 민법에서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만 예외적으로 주택만 상속이 되고 원칙은 사실혼도 상속이 안 돼요. 근데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불륜이죠. 그 지금 그 일본 여자 그분도 불륜이더라고요. 다세 명이더라고 부인이. 그러니까 첫 부인만 진짜 부인이고 나머지는 다 예,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라고요. 불륜. 그 우리가 잘못 뭐 지금 최태원 SK 회장 사실혼 관계 있는 여자 하는데 사실혼이 아니고 다 불륜이죠. 법적으로 민법적으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사실혼이 될 수가 없어요. 혼인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분 정리하고서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결론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고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법원의 후견 개시 종료 심판이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입니다.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민법, 요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 형법, 이런 게 여러 개 법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는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모든 자격의 결격 사유가 다 다르대요. 조금씩. 그걸 이제 일치시킬, 너무 복잡하니까 모든 자격마다 다 다르다고 법무사 자격 다르고, 변호사 자격 다르고, 감정평가사 다르고 다 달라서 이제 앞으로는 일치시키려고 법을 바꿀 예정이랍니다. 근데 지금은 다 달라요. 각 자격. 사마다 그 결격 사유가 파산 선고 받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하면 옛날에는 파산법이었어요. 옛날에는 파산법. 근데 지금은 파산법이 아니고 법 이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회생이 우선이에요. 옛날에는 파산이 우선인데 회생 가능하면 파산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회생 불가능하면 파산 시키는데 파산을 시키는 이유는 채무자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채권자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채권자를 위해서 파산시키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를 안 하면 채무자가 재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10명한테 빌려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돼? 지금 1억을 10명한테 빌려가지고 10억을 빚이 있다고 10억 빚이 있는데 지금 남은 재산은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명한테 각각 1천만 원씩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맨 먼저 빌린 사람한테 맨 먼저 갚아야 됩니까? 1억.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민법에서 채권은 평등합니다. 물권은 순서가 있지만 이게 채권이라면 똑같이 천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좋은 사람 한 사람한테 1억을 다한 사람한테만 갚아버리고 나머지한테는 한 푼도 안 갚을 수도 있죠. 그래서 파산 선고를 하면 이제 자기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고 파산 관제인이 관리를 해요. 파산 채무를. 그래서 공평하게 이제 천만 원씩 나눠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채권자를 위해서 파산 선고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파산 선고 받으면 빚잔치를 한 거고 동네 말로 하면 자기 재산도 관리 못 해가지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남의 재산 이거 집 사온 거 소개해가지고 부자 만들어줄게 이런 말을 할 자격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파산 선고 받으면 반드시 복권이 되어야 합니다. 복권 결정.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은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고 당연 복권이 있습니다. 사기 파산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10년 지나면 당연 복권됩니다. 10년 지나면 파산 선고받고.
그 10년 되기 전에는 채무를 다 갚고 신청하면 벗어납니다. 그래서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신청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인데 여기에 3년이 4번 나오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를 오늘 다 하게 되겠습니다. 46번에 5번은 뭐냐면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 이건 지난주에 했어요. 5번은. 그리고 나머지 1번부터 4번은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사유이다. 금고 이상의 형,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사형 징역 금고입니다. 사형 징역 금고. 사형 징역 금고를 금고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금고형하고 징역형의 차이는 징역은 정력에 복무케 합니다. 일을 시키는데 금고형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데 차이가 있는데 시험에는 사형 징역 구분하는 거안 물어요. 궁금하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되고 어쨌든 쉽게 말하면 교도소 갔다 오고 나면 석방되고 3년 지나야 돼요. 교도소 살은 거 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 집행 종료가 뭐예요?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거죠? 석방되는 거죠? 집행 종료돼도 집행 종료에는 첫 번째 만기 석방이 있습니다. 만기 석방되어도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으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요즘 교도소에서는 텔레비전도 다 보고 세상 물정 더잘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바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근무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3년 교도소 근데 뭐제 생각이고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3년 더 있어야 돼요. 나와 출소하고. 그럼 출소하고 3년 동안은 보조원 취직도 안 되니까 할 짓이 없죠. 돈 벌어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뉴스에 보면 일부러 뭐 훔치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 놓고 자수해요. 교도소 보내달라고. 왜? 교도소 가면 밥은 공짜로 주거든요. 콩밥. 영양밥 줘요. 콩밥하고 보리하고 섞어서. 예,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 제가 볼 때는 출소하면 바로 취직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 됩니다. 3년이나 안 됩니다. 3년 동안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 빡빡 깎고 바로 가서 근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석방이 있습니다.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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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가압류.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 거짓 석방입니다. 완전 석방이 아니고. 그래서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된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X입니다. 남은 잔여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있다면 둘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면 가석방이나 만기석방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둘다몇년 지나야 돼요? 선고받은 날로부터 6년 지나야 되죠. 3년 살고 교도소 3년 살고 나와서 또 3년 더 지나야 되고요. 1년 만에 가석방되었다면 남은 잔여형기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되니까 둘다 6년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남은 잔여형기 더하기 3년을 지나야 됩니다. 어떤 경우 가석방 되는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형법에 보면 뭐 모범수인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될수 있다 이랬는데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 집행 면제가 특별 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이 있습니다.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 사면 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 사면은 어떤 경우 특별 사면은 시키는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건 사면법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결론만 나옵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요.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그럼 특별 사면이 더 좋은 거죠? 일반, 보통 우리 특별법, 일반법 하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특별 사면보다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거예요. 일반 사면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면을 해야 됩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요건은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어쨌든 그 까다롭다고 절차가. 근데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야당 동의 없이 그냥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전부 다 특별 사면은 많이 하지만 일반 사면은 거의 안 합니다. 야당에서 동의해 줄 리가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일반 사면은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제뭐 50조를 위반한 자는 일반 사면을 하기로 한 다음에 그 제에 해당된 사람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똑같이. 특별 사면은 특별한 사람만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이건희 한 명만 콕 찍어서 특별 사면 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결론은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요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법률 변경입니다. 예, 법률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제가 되던 게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던 게 되는 것도 있죠. 지금 제가 안 되는 게뭐 예를 들면 제가 안 된다기보다도 비트코인 이런 거 팔아가지고 양도차익이 남아도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그런 걸 예상을 못했으니까 법에 만들지를 못했죠. 제형 법정주의니까 법조문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있으면 또 세금 부과한다고 바꿀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범죄가 생기면 인터넷 범죄 이런 거 예측하지 못한 그런 범죄가 생기면 아직까지 그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되다가 지금 없어진 거 옛날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됐죠. 혼인빙자 간음죄 혼인하기로 해놓고 간음하고 안 하면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손잡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시골에서는 알려져 있었어요. 같이 다니다가 적발되면 결혼해야 돼안 하면 쫓겨나요. 동네에서 헤어지는 것도 안돼 절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기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산다고 어디 나가라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고향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향에 가가지고 또 안경 끼고 아버지가 안경 끼고 갔더니만 어른들 보는데 안경 벗고 인사하라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옛날에 순사들 일제시대 때 순사는 안경 끼지 보통 사람은 금방지게 어른들 보는데 안경도 끼면 안 된다고 해서 누구지도 모르고 저보다 어린애한테도 인사하고 그랬어요. 안경을 안 끼니까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간통죄도 지금은 예, 제가 안 됩니다. 형사상은. 자, 그래 만약에 간통죄로 구속돼 있다가 석방 되어도 3년은 지나야 되죠. 간통죄가 석방돼도 3년은 지나야 됩니다. 구속돼 있다 석방되고 이게 뭐 옥소리 씨나 이런 분들 강남길인가 그 탤런트 강남길 김남길이에요? 강남길 있죠? 그분 부인도 간통죄로 그 사회적 문제가 됐은 적이 있죠.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때는 막 완전히 죽일 것처럼 완전 나쁜 사람. 저는 그 여자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이해 되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남편은 뭐, 밖에만 나돌아다니고 신경도 집에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던데, 그때 사회적 분위기는 한 2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완전 죽일 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즉시 구속됐어요. 그때만 해도, 강남길 씨 부인은 구속됐죠, 당연히. 그 제가 볼 때는 더 나빠요. 그 시동생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그 추적해가지고 모텔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원래 그것도 범죄거든요. 근데 그런 건 처벌 안 받고, 어쨌든 간통한 것만 처벌받았어요. 치보고 싶으면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그 청평인가, 뭐, 그 하여튼 호텔도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범죄가 됐는데 지금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속돼 있다가 석방되면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벌금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되기 많이 이걸 반대하는 학자들은 다른 거는 다 벌금이 있는데 간통죄는 벌금이 없다. 그거는
다른 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여러 번 위헌 신청이 돼가지고 결국 위헌 결정이 나서 바꾼 거예요. 이거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짐승도 자기 마음대로 성을 결정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결정 못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그런 말한 적 없어요. 어쨌든 법률 변경돼도 3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법의 안정성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일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 상태를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시효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점유 취득 시효 20년, 등기부 취득 시효 10년, 이런 게 있습니다. 형의 시효도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을 못하게 되면은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에 시효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도망가고 없어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으면은 이제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같은 시효라도 공소시효는 아예 완성되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공소 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옛날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살인 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도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이게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요. 공소시효는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을 유예했다는 것은 지금 집행을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죠. 유예하니까. 그래서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고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고,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수 있는데 지금 뭐 공직자 뭐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청과 공수처가 생겨가지고 공수처도 이제 기소할 수는 있는데 그 공수처도 역시 검사가 파견 나와가지고 검사가 기소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직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는 거죠. 재판에 넘기고 안 넘기고 검사 마음대로 달려 있어요. 그 뉴스에 보면 최근에 뭐 어떤 사건은 고소 들어오자마자 그날 바로 즉각 압수수색해 가지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몇 달이 지나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검사 마음이에요. 검사,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 마음이에요. 기소를 유예한다는 말은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죄가 있기는 있지만. 예, 그래서 이 기소유예는 처벌도 실제 재판도 안 받고요. 결격 사유도 아닙니다. 이 기소유예 받아도 뭐그 공무원 되는데 결격 사유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딸이 기소유예 받았거든요.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더라고. 기소유예 받은 것도. 왜 기소유예 받았냐 하면은 그 옛날만 해도 블로그에다가 불법 음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나 올렸어요. 중학생일 때. 올렸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왔더라고 저한테 150만 원 합의금 안 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없다 돈 없으니까 고발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데 결국 고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나가서 조사받아서 경찰관이 그 지웠냐 묻더라고 아직 안 지웠는데 하니까 그 지우고 조사하자 이러더라고요. 그 영상 녹화실에 부모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올린 거 지웠냐 예 지웠습니다. 올린 거 불법인 줄 알았냐 몰랐습니다. 돈 받고 올렸냐 아니요 그냥 올렸는데요. 그럼 처벌하려고 물어요 안 하려고 물어요. 안 하려고 묻는 거죠. 처벌하려고 묻는 거하고 질문 자체가 달라요.
그 경찰 조사 그렇게 받고 나니까 이제 검찰에서 기소유예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검찰 조사는 아예 받지도 않고 서류상만 검토하고. 그게 기소유예입니다. 재판에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결격 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형법 제60조에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격증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선고유예도 원래 형이 얼마인지는 형을 알 수는 있어요. 뭐 주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결국 그 선고 이후에 보면 형이 징역 1년에 차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선고 유예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험에 어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뭔지 왜 하는지 이런 거는 묻지 않습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근데 그냥 결론만 암기하려면 좀 암기가 안 되니까 이게 인터넷에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면 돼요. 궁금하면. 어쨌든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집행만 유예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1년에서 5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하고 있는데 파기환송한 이유는 이게 재판이 잘못됐다. 너무 가볍게 처벌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럼 더 무겁게 해야 되는데 더 무겁게 하려면 법정형이 3년이 넘어요. 그럼 3년 넘게 선고를 하면은 집행유예가 안 된다고 이제 수감돼야 된다고요.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할 수는 없다는 얘기.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코로나 성금도 300억 내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극단적으로는 집행유예 될 수도 있어요. 판사가 양형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장량 감형을 할수 있거든요. 4년 6개월이라도 3년으로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잽을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어쨌든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는 1년에서 5년 유예할 수 있어요. 그럼 피고는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어서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 집행 결격 사유가 5년, 3년, 8년 얼마냐고요? 6년.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5년입니다. 뒤에 있는 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입니다. 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라고요. 앞에 선고받은 거는 필요 없어요. 그럼 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 5년이 유예됐는데 5년 안에 또 죄를 1년짜리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받았던 거 3년하고 새로 받은 거 1년하고 4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범죄를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면 누범이라고 해요. 누범. 누범인 경우는 가중처벌해요. 더 가중을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만 결격사유다. 유예 기간 중에만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이고요. 46번에 동그라미 5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그만두더라도 폐업이 아니고 자격 정지는 폐업 개업을 한건 아니니까요.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죠. 남 밑에 취직되어 있다가 6개월 자격 정지 받으면 그 6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개업도 안 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8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 과자입니다. 등록 취소 3년 미경 과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4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근데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 사망,
해산, 사망, 해산으로 인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되는 경우, 이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사망을 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몇 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까? 즉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예, 영원히 못 벗어난다고 했죠.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입관 해놨는데 묻으려고 하니까 관 뚫고 나온 사람 한 명 있었어요. 저희 누나, 제 누나도, 예, 저보다 12살 많은 누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저승에 갔다 왔다더라고요. 염까지 다 했는데 다 묶었는데, 예, 살아났어요. 할머니가 혼내더래. 왜 불쌍하냐,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못 가겠는데 하니까 내가 지금 사람 붙여줄 테니까 빨리 가라 해가지고 눈 떠보니까 살았다더라고요. 예. 어쨌든 부활하지 않는 한 영혼이 죽고 없는데 어떻게 취직이 되고 어떻게 개업하냐고요. 영혼이 안 된다고. 단 부활하면, 다시 살아나면 즉시 개업할 수 있고 즉시 취직할 수 있어요. 살아나면.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다시는 영원히 올 수가 없죠. 묶기 매장하기 전에, 화장하기 전에 뭐 살아나야지. 화장해버리거나 매장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망을 하면 24시간 이내는 매장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시간 안에 살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죽자마자 갖다 바로 묻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망하기 전에 화장도 24시간 지나야 화장할 수 있어요. 바로 화장하면 안 돼.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관도 하루 동안 안 왔다는, 시골에서 돌아가시면 관에 안 넣고 그냥 누워 있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죽으면 원래 사람이 뻣뻣해지죠. 근데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바로 못 봤어요. 임종을 못 봤어요. 시골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하루 있다가 갔는데도 애가 어려가지고 바로 못 가고, 하루 있다가 갔는데도 만져보니까 그냥 사람 살처럼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있으니까 바로 딱딱해지더라고. 그런 게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 저는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죽으면 끝이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예를 들면 파산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는데 3년 지났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이 되어야 벗어난다고요. 피한정후견이 돼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한정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지 3년 지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등록 취소됐으면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가 아니고 등록 기준 미달이네요. 등록 기준 미달. 오늘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섯 개.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근데 3분의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면 등록 기준이 미달됩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3년 지나기 전이라도 다시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모으면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입니다. 시험에 당연히 예외가 출제됐습니다. 우리는 그 뉴스에 이게 프린트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1번에 있나요? 결격 사유가 31번에 있는데 31번에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그게 6번에 있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3년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그 등록 취소는 이게 적을 데가 없어서 안 적었는데 그 위에다가 미성년자 이런 거 앞 위에 여백이 있는데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세 개. 등록 취소되고 3년인데 사망,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등록 취소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 정지 6개월을 받으면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업무 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자,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라서 예를 들면 위반 행위를 언제 했냐면은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0년 3월 9일 날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 위반 행위를 했는데 갑이 선임 임원으로 선임된 것은 4월 9일 날 선임되었습니다. 2020년 4월 9일 날 선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은 5월 9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6개월 동안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왜 이게 4월 9일 날 위반은 3월 9일 했는데 3월 9일 위반할 때는 근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 갑의 기책 사유가 전혀 없죠. 갑이 잘못해가지고 업무정지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은 업무정지 당해도 그만둬버리고 다른 데 가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 왜? 사유 발생 당시라고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는 근무했지만 사유 발생 당시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46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벌금 선고받고 3년입니다. 3년.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내도 결격 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 그 다음에 벌금입니다. 벌금. 3년입니다. 3년. 이 법에 의한 벌금. 저 법이 아니라 이 법.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내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이 법.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번째. 법인의 임원이 이 1번부터 11번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단,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2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사유 해소를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2개월입니다. 2개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8번에 1번, 2번 밑줄 치시면 되겠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임원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결격 사유 효과입니다. 결격 사유 효과.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등록 전 후로 나눠볼 수 있죠. 등록 전이면 등록 불가. 등록 불가.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절취. 반드시 취소.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직원으로 고용되기 전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고용 전이면 고용 불가입니다. 고용 불가.
고용 불가인데 모르고 고용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용했으면 고용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교도소 갔다 왔는 거 말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근데 고용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교도소 갔다 왔는지 확인을 한다고요. 그래서 고용 전 후로 나눠 볼 수 있고 고용 불가하고 이미 고용돼 있다면 해고 사유입니다. 해고.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라고 씁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고용관계 종료를 2개월 이내 안 하면, 2개월 이내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2번인데 임원이 결격 사유에 임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으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인데요. 고용인,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관계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그 교과서 88페이지 양가로 13번에 보니까 관계기관의 조회가 있습니다. 양가로 13번.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까 법조문에서도 읽어봤어요. 교도소 갔다 왔는지 본적지 신원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를 봤는데요.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말은 자격 취득 못하는 게딱 하나 있다. 12가지 중에서 이 6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못 본다.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잖아. 이거 5번. 동그라미 5번 자격도 취득 못하고 동그라미 2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12개 중에서 이거 하나 빼고는 모두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다만 취직은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를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91페이지, 우리 교과서 91페이지 중개 업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